KG 모빌리티가 2024 CES에 무선 충전 플랫폼 상용화 기술이 탑재된 토레스 이브그스를 선보였습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세계 최대 전자, 정보기술 박람회로 올해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이 대거 공개됩니다. KGM은 무선 충전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와이트리시티 및 무선 전력 송수신 안테나 모듈 등을 개발하는 위치와 협력해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는 위치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 GS 커넥트와 무선 충전 상용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토레스 이브그스에 적용된 무선 충전 기술은 와이트리시티의 자기 공명 방식입니다. 전력 소스와 수신기 두 시스템 사이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고주파 진동 자기장을 만드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력 소스와 수신기는 특별히 설계된 자기 공명기로 근거리 장기장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KGM의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된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인 토레스 이브그스를 기반으로 한 전기 픽업 500에 탑재할 계획이며, 추후 개발되는 차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 케이블 없이 충전하는 기술로, 충전구 위치, 별도의 공간 확보 등 기존 유선 충전 시 제기되었던 불편사항 개선뿐만 아니라 충전 편의성 제고 및 감전에 대한 안전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 충전 기술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연구 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표준회의, 국제전기통신산업연합 등에서 기술 표준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GM은 무선 충전 기술은 충전 효율과 충전 속도, 충전 거리 등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주차장 등 고정형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도로에 내장되어 주행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동적인 무선 충전 기술까지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고객의 충전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충전 표준을 고려한 KGM만의 4세대 전기차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KGM 4세대 전기 픽업트럭 500에 탑재될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